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어 뭐야. 헤헤헤. 화면 멈췄어요? 오늘 소리가 좀 작대요. 지금 마이크가 좀 이상해요. 건드렸더니 마이크가 한번 연결이 끊어졌다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마이크 소리가 작게 나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에라이. 뼈 어딨지? 여깄다. 이것 좀 먹을게요. 아픈가요? 여전히 아파요. 내일은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앞다리살이에요. 뒷다리는 뒷다리인가 그런데 큰 거는 앞다리살이에요. 어디가 아프냐고? 마음이. 거짓말이라니? 거짓말을 왜 쳐요? 이상한 사람. 3703개? 무슨 뜻이에요? 370. 나머지 어디가 또? 무슨 일비인가요? 아, 통 큰 팬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 해드릴게요. 신나는 걸로 갈까요? 뭐 그게 괜찮은가? 자. 아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아 이거 아니죠 죄송해요. 이 춤 아닌가? 이 춤 아니구나. 연습을 이건 더 해야겠네요. 다른 걸로 해야 돼. 음악이 안 들려요? 아. 음악도 안 들리는데 나 혼자 춤춘 거야? 어, 이거 끊는데? 안 들린다고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 왜 그래? 아, 왜 그래, 진짜, 오늘? 내 방송 망치고야? 안 들려요? 들리죠? 소리가 전체적으로 작아졌어. 소리가 전체적으로 작아져가지고. 그래도 작게나마 들리니까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대로 해드릴게요.
할게요. 아이고 김다장. 감사합니다. 뻐꾸기 법. 뻐꾸기 밥상님. 감사합니다. 뻐꾸기 밥상님 맞나? 아 뻐꾸기 일상이구나. 아 감사합니다. 큰 손이신가? 자 다시 먹을게요. 오늘 우왕이 처음으로 큰 손이 터졌네요. 아, 저 귀여운 리액션 좀 많이 받아놨거든요. 아니, 네. 근데 잘 안 들려가지고. 어이, 우사장,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아, 심심풍은 자주 오세요. 나 안 아플 때는 신나게 놀아줄게. 오늘은 좀 아파서 힘이 안 나요. 내일부터 안 아플 거야. 내일부터 안 아프고, 그, 내일 일찍 밖에서 자고, 그 다음날은 출방이에요. 출방하고, 그 다음날은 완전 힘이 펄펄 나가지고, 신나게 방송할 거예요. 아, 녹방 오늘 아침에 껐는데, 어제도 녹방 틀고 가려고요. 녹방 캐니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유튜브 작업하려고 그때 껐어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잊지 않고 있을게요.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고 있는 이 100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은 엄청 맛있는 거 먹을 건데. 오늘 자연송이 버섯 알아요? 그리고 모짜렐라 버거 안 먹어봤어요. 맛있어 보이던데? 왜 열받아? 자연송이 버섯. 엄청 비싼 거라던데? 1월 1일이라는 집값으로 해달라고요? 1월 1일 되려면 아직 모르는데? 내일은 휴방 아니고 내일 모레. 예약을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니에요? 1월 1일은 새해니까 떡국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떡국? 싸먹을까요? 떡국을 먹어야, 아, 떡국 안 먹을래. 그럼 나이 먹는 거잖아. 싫어요. 나이 먹기 싫어요. 짠, 이렇게 싸서. 여러분, 아. 왜 국만 먹으라고 해요? 뭐가 궁금하다고요? 바뀐 건 아니고 내일만. 근데 내일 안 아파야 되는데. 아, 신년지? 저는 제가 봐도 살림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 이런 거는 좀 게으르긴 한데 요리는 잘해요. 대칭 안 바뀌었는데 이따가 목방 틀고 그냥 캠방 할 수 있으면 와야지. 얘기나 하다 잘라. 시청자분들 없으면 안 오고. 몇 명이라도 있으면
음식이나 이런 건 못 먹을 것 같아요. 흠냠냠냠님, 왜 이렇게 도배 오늘 몇 번 걸리는 거야? 아, 10년 뒤에도 방송할 거예요. 왜? CEO는 무슨 CEO? 무늬마 CEO. 홍합도 먹고 있는데 까기 너무 귀찮아. 그리고 홍합은 국물 맛이죠. 요거 위에 있는 거는 우리 이모가 담그신 김치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여기서 준 건데 맛 비슷하네. 홍합 아까 이만큼 쌓여 있었어. 아 근데 나도 채추 너무 키우고 싶다. 강아지 너무 키우고 싶어. 분들은 강아지 엄청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걱정지 방패장했어.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저분 방패장했어. 오늘은 음식이 잘 안 들어가요. 저 지금도 솔직히 막 엄청 잘 들어가진 않아요. 아, 강아지 키우고 싶다.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싶고. 이거 찍기 무서워. 여러분 채팅 좀 많이 쳐주세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맛있긴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쑥쑥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퇴한 느낌? 방 구조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땡겼어, 벽쪽으로. 그거 말고는. 그리고 조명을 살짝 켰어요. 이쪽으로 해가지고 음식 안 와 보이게. 저는 강아지가 더 좋아해요. 아 이거 드라이브 킹 같네. 아 못 찾다. 한번 입으면 일회용이다. 아니야. 왜? 옷이 좀 이상한데요? 어? 옷이 왜 이랬지? 저 단추가 다 떨어졌어요, 갑자기. 어디 갔어? 잠시만요. 어이가 없네.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아니 옷이 갑자기 무슨 일인 줄 알아요? 갑자기 옷의 단추가 다 떨어졌어요. 갑자기 우르르르 멀쩡하게 있던 드라이 맡겼거든요? 드라이를 잘못했나? 그냥 옷이 다 우르르르 다 떨어졌어. 단추가 달아입는 와중에 나머지 거 다 떨어졌어. 그냥 황당하다. 세탁도 아저씨의 부자? 우리 아저씨가 족발집에서 원래 김치 오잖아요. 족발집에서 온 것도 있는데 이건 족발집에서 온 거. 저는 무쌈보다 족발이 더 좋거든요. 쫀득쫀득해서. 근데 오늘은 많이 남겨야겠다. 오늘은 남겨도 돼요? 호환이가 감히 남기다니. 음식이 많이 잘 안 들어가요. 방송이요? 남기면 좀 더 빨리 쓰겠죠, 근데. 이따가 다 치우고 올 수 있으면 올 건데 그때 그냥 수다 떨라고 수다. 음료수나 뭐 한잔 커피나 한잔 하면서. 근데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녹방 틀 거예요 오늘. 녹방 치니까 좋아? 약방송 해야겠다. 학자할명수랑 오늘 그래서 원래 죽하고 홍합탕 먹으려고 했거든요. 죽하고 죽 배달 시켜가지고. 근데 그냥 족발 시켰는데 죽 시키면 싫어하실까봐. 왜 즐석각이야? 이분 나 즐석해도 돼요? 기분 나쁘다. 자 이거는 먹어야지. 이 맛있는 걸 남길 수 없지. 홍합부터 남길 수 없어. 그러고 보니 다 남길 수 없네. 우왕이 원래 학구방. 너는 시방. 원래 학구방이었어요, 근데. 금방 아픈데도 많이 먹었어. 다음 주엔 안 아파야 되는데 그거 가니까. 님들 뭐 방송 세 명이서 봐? 살짝쿵 오라버니는 뭐 하는 거예요? 뼈쿡 일상님은? 와글님은? 쿠팡의 에즈님은? 전략하시는 방송 내일이요. 근데 시청자 수
그거는 님들이 신경 쓰지 마요. 그렇게 나한테 말 안 해줘도 돼. 그런 거 나한테 말하면 뭐가 좋겠어요. 나도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러 약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한 명의 시청자가 남아도 그 시청자를 위해서 방송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저 베비 요거는 신청 안 했어요. 이번에 다시 하려고 너무 늦어가지고. 그렇네, 오늘 수능 끝나가지고 다들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셨나? 베비 누가 됐어요? 아 너무 맛있어 홍합탕이. 홍합탕은 멈출 수가 없네요. 베비 누가 됐으려나? 누가 신청한지는 모르지만 하루 패밀리들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가 저 응원해주세요. 맨날 안 오잖아. 카루라인이 저는 뭔지 몰라요. 우왕라인 있나요? 우왕라인 이리 오세요. 고마워요. 고기랑 막 삼겹살 이런 거랑 자연송이 버터? 아 자연송이 버섯? 그거 되게 비싼 건데 보내주셨고요. 인들아 나 싫은데 보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나 싫은데 보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잘가요 아그리님. 한방님 때문에 제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물론 님들도 그렇지만 나태해질 수가 없어. 그 때문에 이렇게 맨날 와주는 님들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제가 하나씩 올리고 있는 거 알아요? 유튜브 올리고 있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미키님 안녕하세요. 뜨거 끄자 이제. 시끄러우니까. 나 배불러. 밥 먹을란다요. 아깝다. 원래라도 돈 싹 쓰는데. 저 이거 뭐야. 어이, 몸이 왜 이런 거죠? 내일 병원 가보든지 해야겠다. 꼭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런 날에 나빠요.
여러분 추천 부탁드려요. 내일은 제 마음을 조금. 아, 조용해졌다 이제. 아, 너무 시원해. 이거가 너무. 왜 하필 소리가 꺼져가지고. 틀림 소리 다 들리게.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